뭐요? 맞지? 자, 시험장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오후 1시에 깨어있니? 라는 표현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오케이. 바로 해도 돼요. 여기서 누가 다는? 그렇죠. 너는 깨어있다부터 만들죠. 그럼 너는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종류의 문장 표현 중에서 어느 쪽이에요? 두 가지 종류의 문장 표현은 뭐랑 뭐가 있다? 비동사와 하다시라서 두가 들어가냐, 더즈가 들어가냐. 그래서 두 가지, 너는 깨어있다는 표현은 두 가지 종류,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비동사죠. 그럼 준비가 다된것 같네요. 너는 깨어있다? 그렇지. You are awake. You are awake로 누가다. 너는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했단 얘기는 awake의 뜻이 뭐다? 그렇죠. 깨어있는 이란 어떤 시니까 합쳐서 깨어있다가 됐고요. 그럼 이제 뭐 문장 만들면 되겠네요. 첫 단계, 너는 깨어있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고? 그렇죠. Are you awake? 하면 되고. 문장 완성. 그렇죠. Are you awake at 10 p.m.? 오케이. 어이구, 점이 찍히고 있네. Are you awake at 10 p.m.? 오케이. 그래서 10시에 깨어있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네요. 얘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난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는 중이야. No, I am not awake. 그렇죠. I am sleep을 쓰면 안 되죠. 오케이. Sleep의 뜻이 뭐예요? 자, sleep이 지금 우리가 이 표현할 때 sleeping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선생님이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다 시에 ing 붙여서 다른 뜻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sleep의 뜻은 하다 시니까 sleep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자다란 뜻이에요. 자다. 잠잔다 이 뜻입니다. 잠을 잔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sleep이 자다였으면 sleeping의 뜻은? 그렇죠. 자는 중이다가 아니고 자는 중이라는 어떤 시니까 여기에다가 비동사 붙여서 자는 중이다인데 내가 자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같이 쓰는 건 I am sleeping이죠.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된다? 그렇죠.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awake의 뜻은 어떤 깨어있는 이란 뜻이고, 어떤 시고, 반대말은 여기 있네요. sleeping. 어떤 자고 있는. 됐습니까? 깨어있는 거에 반대말은 자고 있는 거죠. 오케이. 반대말도 익히라고 선생님 문장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할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어 보여? 그렇죠.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 이거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그럼 준비 다 끝났네요. 너의 거북이는 아프다? 그렇다로 그렇죠. is sick 하면 되죠. 너의 거북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 아프다 만들어 봤네. It is sick. Your turtle is sick. 자, 그러면 묻지 않는 말 Your turtle is sick 했으니까 얘를 그냥 묻는 말 만들면 끝이 나네요. 너의 거북이 아프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is sick 하고 똑같은 is your turtle sick? Is your turtle sick? 오케이. 그러면 나의 거북이는 아프다 아프지 않다 이렇게 대답할 건데 My turtle도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나의 거북이라는 말은 그것이 아프다 그것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My turtle 자리에 대신에 it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 No, it is not sick. 그렇죠. It is healthy.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OK
오케이, 마이 터를 이겼죠. 너의 거북이 아프니? 이랬는데, 그래, 아니, 나의 거북이는 아프지 않다. 이래야지. 너의 거북이는 아프지 않다라고 하진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계 뜻은 뭐고? 아픈이라는 어떤 시고, 반대말은? 헬시의 뜻이 뭐길래? 건강한이죠. 아픈 거에 반대말은 건강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안 만기려봤자라는 규칙이 없었다면 어떻게 묻고 답하는 뻔했어? 아니, 묻는 거부터 해야지. Is your turtle sick? 그랬더니 라고 할 뻔했죠.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너의 부모님들 안방 길어봤죠? 오케이, your parents인데, your parents는 안방 길어봤죠? 데이죠. 그들이라고 할수 있죠. 너의 부모님들, 다시 말해, 그들은 오늘 어떠니? 데이는 오늘 어떠니? 말이죠.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are죠. 됐습니까? 그래서 안부 묻는 표현, 그들의 데이의 안부를 묻는 표현, 데이의 today 안부를 묻는, 오늘 안부 묻는 표현 어떻게 된다? 패런츠, 그렇지.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they today? 너 어떻니? How are you? 그들은 어떻니? How are they? 너의 부모님 어떻니? How are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 오늘 어떻게 지내시니?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your parents today? 그러면 대답은 my parents 대신에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my parents 다시 대신에 they가 들어있죠? They are tired today. They are tired. They are tired. 네, 여기 끝에 today가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day는 뭐 대신 왔다? My parents. 너의 부모님 어떠냐고 물었으니까 나의 부모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tired의 뜻은 뭐고? 피곤한. 무슨 시? 어떤 이니까 여기 비동사랑 앞에서 피곤하다 만들어 보는 거고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How are your parents today? They are tired today. 됐습니까? They are tired.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야만 길어봤죠? 더 샤이 보인데, 그렇지. 더 샤이 보인데, 더 샤이 보이 너무 기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남자 한 명이잖아. 아무리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니까 he죠. 그러면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is죠. 자, 그러면 준비 다 됐네요. 누군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더 샤이 보이가 누군지 물어보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Who is he? 하고 똑같은 규칙. Who is he 자리에 더 shy boy. 그러니까 Who is he?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됐습니까? 누구니 물어볼 때 who죠. 이다란 뜻을 묻는 말 했으니까 이다가 이 누구이니? 더 shy boy는. 그러면 더 shy boy 귀찮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더 shy boy 자리에 대신 뭘 썼겠다? he를 써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He is my cousin, Jack. He is my cousin, Jack. Okay, he는 뭐 대신 왔고? 더 shy boy. 민준이 같은 보이죠? Okay, my cousin, Jack의 뜻은 나의 사촌, Jack. 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누구? 나의 사촌, Jack. 둘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my cousin Jack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묻는 말로 바꿔야지. 그렇죠. Who is the shy boy?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o is the shy boy? He's my cousin Jack. He is my cousin, Ja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수박은 단이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누가다부터 만드니까 그 수박이 달다. 그럼 그 수박이 달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그렇죠. 비동사의 스윗이라는 단어가 쓰일 건데 스윗이 하다시가 아니죠. 그러면 그 수박은 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The watermelon is sweet.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얘는 끝나네요. 그 수박은 달콤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된다? 그렇죠. Is the watermelon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그러면 그 수박이 어떻다 하면 되는데 그 수박 기네. 한번 길어봤자 it 그것이 어떻다. 그것이 달다. 그것이 달지 않다. 그래 달다. 아니 달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Yes, it is sweet. Yes, it is sweet. Yes, the watermelon is sweet. 오케이. 계속해서 그 국은 어떻니? 그 국, 영어로 뭐고? The soup이고, the soup은 한번 길어봤자 it, 그것이죠, 그거.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묻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다? is죠. 그럼 준비 다 끝났네요. 그것은 어떻니? 는 이거였는데, 이 자리에다가 the soup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까지 갈지 몰랐죠, 그쵸? 그래도 해보세요. 그렇죠, 뭐별거 있겠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연습 안 했다고 해서 네가 모르는 거야. 다 알아, 여기 있는 거. How is the soup? How is the soup? 됐습니까? 그러면 the soup은 그 국이란 뜻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it, 그것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짜. 이제 It is too salty. 그건 너무 쌉니다. It is too salty. It is too salty.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soup 대신 왔고, too salty가 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짠이죠. 너무 짠. 그러면 salty가 이런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그렇죠. 어떤 시고, 어떤 짠. to는 이런 뜻인데, 이러면 무슨 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죠. 어찌. 어찌 어떤? 너무 짠. 그래서 누가 그것이 어떻다? 너무 짜다. 어찌 시가 어떤 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짠게 아니고, 어찌 짜다고? 너무 짜다고. too salty. 너무 짜. 됐습니까? 그래서 too salty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그렇죠. How is the soup? It is too salty. 어떤? 이라고 물었더니 어떤? 너무 짠. 하우가 어떤? 이라는 대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늘도. 오케이. 수고했어요.